좋아하지. 서프라이즈 있어. 또 서프라이즈야? 네. 또 침부터 못해. 왜 이러지? 전 서프라이즈 있어. 아니 왜 서프라이즈? 이거 빠지게 했어. 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뼈미니 서프라이즈 있어. 가구인가? 뼈미니 우양 가구다. 가구 괜찮은데. 아니 진짜 변민이 갖고 싶었던 가구. 나 갖고 싶었던 가구? 그런 게 있었어? 있어. 아, 나 그거 나 책상 샀는데? 있어 있어 있어. 주말에 헬라 끊임없이 가구를 만들게. 아니 지금 또 여, 가구는 맞아? 지금 또 안나 욕하는 거야? 아 무겁다. 와 주말인데 또 가구 왜 좋냐 지금 이 말입니까? 와 설마 아유. 설마 따다. 와 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이거 변민 때문에 나 스팸 문자 겁나 많이 받았어. 왜? 나 지금 변민이 변민이 내 아마존 아이디 쓰고 있지. 어. 그래서 거기 뭘 검색하면 나한테 계속 광고 나오거든. 일주일 동안 이거 광고 나왔어. 아마존 들어가니까 뭐 계속 이거 아직 안 구매했어? 이거 살래? 자꾸 이래. 나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원래 좋아하는 가구들 안 나와서 그냥 사줬어. 변민이 지금 그 카드 계산 안 되니까 내가 일단 아 맞아, 내가 이거 살려는데 카드를 못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내가 사줬어. 카드 만들면 다시 돈 줘. 고마워. 네. 근데 아 진짜 나 못 사고 있었거든 이거. 내 돈 주고 사려고 했는데. 못 사고 있었던 것 같아. 못 사고 있었으니까 안나 힘들었어. 그걸 다 아니, 알잖아. 아니, 뭘 카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뭐 몰라가지고. 자 이제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만 하루 종일 놀아. 신데렐라 법 달아서 놀아. 12시까지면 내가 수중 놀 수 있겠다. 지금 12시네. 아 지금 띵동 12시간 12시간 동안 놀아. 고마워. 네. 변민이 컨셉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이케아에서 이케아 사왔네. 네. 고마워. 네. 잘 쓸게. 네. 근데 저기 G드래곤이랑 키 있으니까 좀 어색하다잉. 이런 설명 다음 영상에서 해줘야겠다. 다음에요. 네, 이렇게 많은 아시아 남자들이 이거 좀 이 많은 아시아 남자들 중에서 내가 이겼네. 어쨌든 내가 위다. 운전대를 여기다 꽂아주면 완성. 아이고. 아이고, 게임기 조립을 이제 끝냈고 이제 책상과 게임기를 깔끔하게 해서 게임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하루가 태어나면 하루도 같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처럼 꾸미려고 해요. 오늘 할 수 있을까? 안나 씨, 매방 한번 보러 오세요. 지금? 응. 이러고 있네. 아, 거의 끝났잖아. 짜잔. 봐봐 이게, 자 노트북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나 화면 두 개 쓰잖아. 여기 위에다가 또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게임 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봐봐 바로 레이싱 게임 할 수 있게. 아이고 수고 많았어. 진짜 깔끔하지 않아? 어 아주 깔끔해. 아니, 모니터 두 개 하면 막 복잡하잖아. 좀 더 아까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좋은 게 뭔지 알아? 뭔데? 나 원래 목 이끼리 있잖아. 이거 높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딱 맞아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는 일하고 게임하고 우리 애기가 울면은 바로 우유 주고. 바로 그거야. 게임 하다가 레이싱 혼자 하다가
어? 애기 울어. 그럼 잠깐 멈추고 바로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면서 애기 달래고. 얼마나 좋아, 그치? 네, 애기 절대 이 방에서 잘 수 없을 것 같아. 네. 왜냐면은 편민이 게임할 때 아이씨! 아이 뱀뱀뱀 저 완벽하지 않습니까? 안나 너 이렇게 해줄까? 아니 됐어. Nope. 어, 그러면 이제 이거 연결하면 되겠네? 어, 이제, 저기서? 어 연결하고 와이어 같은 거 있잖아. 다 감춰놓고 이제 이제 끝. 알았어 수고했어. 아이 역시 우리 남자친구다. 대신 사줘서 고마워. 네. 하려면 뽀뽀해야 돼. 여행 올 때랑 이민 올 때 차이인데 여행 가면 그냥 이런 거 쓰잖아. 이런 거 쓰면은 핸드폰은 돼. 핸드폰은 25와트 뭐 이 정도 되거든. 급속 충전기가. 너 갑자기 오타쿠 엘렉트리시티 오타쿠 됐어? 아니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여행 많이 가시면 선물 그 설명해 주는 거야. 꿀팁. 안 나도 몰랐잖아. 이게 메타 중에 좀 높은 건데 이게 96와트 맥북 프로. 이 정도까지는 이걸로 다 돼. 왜냐면 이게 1500W가 지원이 되거든. 이런 작은 것들은. 근데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은 합쳐서 1500W야. 그 냉장고를 이런 거에다 쓰는 사람은 없잖아.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 좀 이해해 주세요. 변민이 물고 치면 그거밖에 얘기 안 해.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일주일 동안 하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안나가 무시하고 있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영상까지 찍고 있나 봐. 죄송합니다. 아, 나 때문에 아. 내가 열심히 안 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행 오기 전에 이거 프리볼트 바꾼다고 내가 진짜 얼마나 뭐 이건 되는데? 이거 뭐냐? 어, 아 이게 다르네. 이거 우리 잘 때 침대 옆에 쓰지 않아 이거? 충전기? 뭐야 그럼 이케아 건 이거 뭐 쓰는 거네 그럼 이것도? 어 이거 되고. 작은 거니까. 뭐가 작다는 거야? 구멍. 구멍 작은 거 있고 구멍 큰 거 있어. 이게 큰 거야 그러면? Yes. 저긴 들어갔잖아. 거기 큰 거니까. 거기는 자 하나가 설명할게. 옛날에 구멍들 되게 많았어. 이렇게 작은 구멍들 묻던 있는 이유는 그냥 라이트 뭐 조명 조명 연결하기 위해서. 파워 별로 없어. 아 파워 별로 없어? 응. 근데 다행히 라이트만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집 옛날에 큰 것도 만들었어. 파워 아 냉장고 같은 거 쓰라고? 뭐 냉장고 했다. 이거는 전기 구멍. 저기 파워 구멍. 옛날에 이렇게 나눴었어. 지금은 바워 구멍 거의 다 바워 구멍이지. 새로운 집에 가면 우리 집이 새로운 집이 아니니까. 이거 작잖아? 이런 라이트 작아. 아 이거 모니터랑 똑같은 그거네. 다시 보니까 이거 작은 거. 아 이게 작은 게 그러니까 이 큰 거는 못 들어가지. 크게 들어가겠지 여기다 이렇게. 뭐야 이게 안 들어가면 또. 아니 자기 거가 자기가 안 들어가. 아니 돌아. 누르면 되는데. 병민이 자는 게 어때? 정신 나가고 있는 거 같아?
빰 빠바밤 빰 작은 거 작은 거 빰 빠밤 빰빰 빰 근데 변미 씨 아 나 이거만 하고 잘게 아니 어차피 저건 파워 세지 않잖아 이런 거 다 저희 연결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냥 여기서 연결해야 돼 여기서 내가 사람 불러줄게 이제 자 그만 들어서 쭈 이렇게 쭉 해서 네가 쓸 수 있게끔 할게 이게 이걸 바꾸면 안 돼? 구멍을 그러면? 그만 바꾸자면 여기 있는 가구 다 옮기고 아 진짜? 네 왜? 아 진짜 내가 지금 아, 해결해 미안해. 준다고 했는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 미안해 아 엘리트 시스터 부른다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갈게 자 어이가 없네 어 안나 잘 있네 가자 이 게임의 장점은 처음 세팅 한번 하고 나면 더 할 게 없어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 진짜 좋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해도 되고 누구한테 해도 되고 그치? 그래 아주 잔 쉬웠어 얼마나 쉬웠는데 서재랑이 너 아주 변하고 뭐 공사도 안 와도 할 필요 없지 어? A few moments later 아니 멀쩡히 잘 되던 게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개수 체레 안나 씨 전기가 왜 안 들어오냐? 불도 안 들어오던데? 태풍 오잖아 태풍 오면 불 꺼져 태풍 오면 불이 꺼진다고? 응 블랙아웃 여름에 그래